자, 오늘 욥기, 오늘 재직회가 있는 관계로 말씀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욥기 성경, 주보 안쪽을 보세요. 오직 성경으로 욥기. 욥기서는 누가 썼을까요? 미상. 누가 썼는지 모른다, 그 말이에요. 또 미상이라는 사람이 썼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대화를 하고 싶지 않아요. 미상, 모른다, 몰라. 언제 썼을까요? 대략 학자들은 2100년경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그럼 누구하고 동시대 인물이에요? 아브라함과 동시대 인물이라 그랬어요. 아브라함과 욥은 만난 접촉점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거의 없었을 것이다. 예, 각기. 자, 여기서 볼때 우리 하나님은 우주적 하나님이라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아브라함만 택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욥이라는 인물도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그냥 달라요. 다른데 신앙은 똑같아.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국한된 하나님만은 아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메시아의 통로를 쓰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한 것뿐이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착각을 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서양 종교다, 서양 신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소리처럼 무식한 소리는 없다 그랬어요. 노아는 서양 사람도 아니고 동양 사람도 아니잖아. 아담은 동양 사람도 아니고 서양 사람도 아니. 그렇게 뭐 동양에 가깝겠지만은 그 지역으로 볼때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은 온 우주의 모든 통치자이신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는 통로로 쓴 것뿐이다. 그러니까는 모르니까 이 배경을 모르고는 사람들이 서양 종교를 왜 믿냐? 우리나라 민족 종교도 있는데 그런 소리처럼 엉뚱한 소리가 없는 거예요. 자, BC 2100년경부터 사실은 BC 400년까지 봐요. 욥의 그 이야기를. 그런데 정설은 아브라함과 같은 2000년 시대로 보는 것이 정설이기 때문에 그 견해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봅니다. 욥이라는 이름의 뜻은 돌아오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회개하다, 돌아오다. 공교롭게도 그의 생애와 관련이 있어요. 그 이름이. 자, 욥기의 기록 연대는 BC 2000년부터 400년까지 다양한 견해가 있지만 유력한 견해는 BC 2000년으로 본다. 이렇게 봅니다. 배경을 봅시다. 욥의 고향이 어딥니까? 우스 땅. 자, 오늘 욥에 대한 소개를 할때 우스 땅 그렇게 고향을 말을 하는데 우스라는 지역이 어디인지는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최근에 발견을 했다고 그래요. 대충 추론하기를 최근에서야 우스라는 곳은 에돔 근처 사해바다 남쪽 광야 지역이라고 추정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라랏산 노아의 방주가 걸쳤던 아라랏산이 어디에 있어요? 터키 얼음산에 있다. 이야기는 알고 있죠. 근데 접경 지역에 있어서 발굴이 쉽지 않고 만년설에 뒤덮여 있기 때문에 밝혀내기가 쉽지 않다. 근데 예전에 그쪽을 등반했던 사람들이 산에서 그 만년설에서 만년설은 식물이 자랄 수가 없어요. 근데 거기서 오래된 나무 토막을 발견하여 가져온 일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노아의 방주로 추측을 하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에돔 근처 사해바다 남쪽 광야 지역을 욥이 태어난 고향이라 이렇게 추측을 한답니다. 욥은 아브라함과 동시대 인물로 보고 가나안 동편 아라비아 땅에 거하고 있었다. 구성 욥기서는 크게 단락으로 구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 단락은 1장과 2장인데 욥의 고난과 절망. 자, 욥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욥에 대한 설명. 욥은 부자였어요. 욥은 부자. 자, 1장. 욥기서 1장 1절 봅시다. 욥의 고향이 어디예요?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했고 정직했고 하나님을 경외했고 악에서 떠난 자였다. 욥에게 누가 복음을 전해줬을까? 욥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됐을까요? 몰라요. 성경에 그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당신을 알려주기도 해요. 이걸 하나님의 직접 선교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슬람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당신을 선교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복음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복음을 전한 자가 아니죠. 전화 받은 자가 아니죠. 하나님이 직접 이 바울을 만나주셨듯이 이슬람에서 예수 믿기가 죽기만큼 어려우니까 하나님이 똑같은 꿈을 며칠씩 꿔버린다는 거예요. 똑같은 꿈을. 그러면 이제 이슬람 사람들이 놀래버리는 거죠. 그 전에 한번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미국으로 탈출한 이슬람 소녀의 이야기. 예? 계속 꿈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계시하시는데 자기의 상황이 너무 눌려 있으니까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믿었다가는 죽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망설이고 있는데 어느 날 음식을 하다가 손을 비웠는데 피가 바닥에 뚝 떨어졌단 말이죠. 떨어진 핏자국이 툭툭툭 떨어졌는데 그것이 예수님의 얼굴로 딱 떨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녀가 경악해 버린 거죠. 그때부터 이 자매가 예수님을 믿고 혼자 기도하면서 거기서는 도저히 믿을 수 없기 때문에 탈출할 것을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중에 미국으로 이 자매가 옮기게 돼요. 여러분, 이슬람에 힘없고 줄 없는 이 자매가 무슨 힘으로 이 미국을 갈 수 있겠어요? 이슬람 국가에서. 근데 하나님이 그를 빼내서 미국에 오게 돼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 오면서 그 사건이 알려지게 된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탈출했고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는가. 이게 이제 하나님의 직접 선교라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욥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을까?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자연 계시와 어떠한 것들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계시하셔서 하나님을 믿게 된 자가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추측할 뿐이에요. 욥에게 이제 시련이 닥칩니다. 욥이 의인이었기 때문에 또 동방의 큰 부자였다. 사단이 시험을 합니다. 그의 자식들이 죽고 재산이 사라져 버리고 그 다음에 그의 몸까지도 고통에 시달리게 되는. 그때 이제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다, 소발이 위로하러 욥의 집에 방문을 합니다. 이것이 1장에서 2장까지 이야기해요. 하루아침에 서서히 망하는 게 아니고 하루아침에 그것도 재산은 사실은 우리 인생에서 순위로 따지면 사실은 세 번째예요. 재산. 재산보다 소중한 게 건강이죠. 예, 건강. 그래서 이제 재산 이러지요. 그 다음에 자식 이러지요. 자식하고 재산을 어떻게 바꿀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자기 몸을 쳤잖아요. 점점점 좁혀오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남은 건 욥이 생명밖에 없어요. 욥의 목숨 외에는 다 빼앗겨버리고 없어졌다. 이게 사단의 시험이 이렇게 밀려왔는데 욥기서에서 제일 우리가 은혜 받는 장면이 이 본문 아닙니까?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20절.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뭐 했어요? 우리라면 할 수 있을까요? 네? 할 수 있겠어요? 청년들 할 수 있을까? 네? 아니 물어보는 거예요. 비아냥거리는 게 아니고 할 수 있겠어? 응? 뭐 손 들고 이렇게 해봤자 필요 없어. 백날 해봤자 손 들고 찬송하고 뭐 울고 지지 짜봤자 필요 없어요. 믿음은 실천이 돼야 돼. 실천. 감정으로 예수 믿지 마라 그랬어요. 감정으로 예수 믿으면 이게 감정으로 또 넘어져요. 욥이 감정으로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응? 감정은 귀한 것이지만 감정적인 신앙은 오래 못 가요. 감정적으로 예수 믿으면 안 돼. 냉정할 때는 무섭게 냉정할 만큼 내 영혼의 무게를 따져봐야 돼요. 어떠세요? 욥처럼 할 수 있겠어요? 응? 여러분에게 그런 일이 닥칠까 봐 함부로 말을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절대로 그런 일이 안 닥쳐요. 자, 어떠세요? 할 수 있겠어요? 욥이 예배했습니다. 욥이 예배했어요. 휴가철만 돼도 예배 안 드려버리는데 또 무시무시한 명절 마귀가 찾아오고 있어요. 휴가 마귀가 지나가면 명절 마귀가 오고 명절 마귀 지나가면 김장 마귀가 와. 김장 마귀. 또 단풍놀이 마귀도 찾아와. 좀 있어. 단풍놀이 마귀.
봄날이 되면 또 꽃구경 마귀가 또 찾아와. 이렇게 계속 갱년기 마귀도 찾아오고. 자, 그래서 욥이 놀라우리만큼 견디면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엎드려 예배했다.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두 번째 단락, 욥과 친구들의 논쟁, 3장에서 37장까지 긴 논쟁이 시작됩니다. 네 명의 친구들과의 논쟁. 나중에 남동쪽 부수 사람 엘리후가 추가됩니다. 엘리바스 빌라 소발에 그 후에 엘리후가 추가돼가지고 네 명과 논쟁을 하는데 제1막, 논쟁의 1막, 엘리바스와 욥, 그리고 빌닷과 욥, 소발과 욥의 논쟁이 4장에서 14장까지 길게 무려 10장이 넘도록 논쟁이 시작되는데 그 논쟁의 요점은 이것입니다. 이 세 명의 친구는 와서 하는 말이 네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께 네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이다. 이걸 자꾸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인과응보. 네가 원인 없이 이런 심판을 받겠냐. 욥은 계속 항변을 하고 그러면서 인생 자체가 고난이다. 인생 자체가. 그리고 욥이 자기가 태어난 날을 한탄하고 욥이 자신의 결박을 주장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려고 했다. 그런데 왜 내가 이런 동학을 당했는가. 욥의 결박 주장. 예.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호소하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다. 우리가 어찌 알겠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지리하게 논쟁이 주고받고 주고받고 하면서 흘러갑니다. 두 번째 제2막 엘리바스와 욥, 빌닷과 욥, 그리고 소발과 욥의 논쟁이 다시 15장에서 21장까지 가는데 여기서 이제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인 친구들. 이걸 뭐라고 하냐면 낙심케 하는 위로자. 그러니까 세 친구들이 와서 전부 입 바른 소리를 했어요. 예? 전부 하나하나 뜯어보면 틀린 소리가 없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너의 네가 고난당하는 게 그냥 일어난 일이겠냐? 다 맞는 소리인데 이것이 욥에게 위로가 돼요? 안 돼요? 안 돼. 우리 그럴 때 있죠? 예. 찾아오지 마세요, 저한테. 나한테 백날 말해봤자 서로 피곤하기만 해. 그냥 기도만 해. 찾아오지 말고. 제일 황당한 경우는 나한테 와서 자기 이야기를 다 해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러냐고. 근데 나중에 여러 살 때 너무 고맙대. 나는 아무 소리도 안 했는데. 자기 혼자 다 쏟아내놓고 너무너무 고맙다고 가버려. 자, 욥에게 지금 필요한 건 정답이 아니죠. 욥에게 필요한 건 함께 해주는 거. 때로는 인생에 답이 없을 때가 있어요. 옛날에 TD를 갔더니 드레스디아스에 갔더니 어떤 집사님이 다리가 불편해. 로봇처럼 걸어다녀. 이렇게 이렇게. 저분이 왜 저러나. 근데 미니스커트를 입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외상이 없어. 그래서 왜 천천적인가 후천적인가. 근데 그분이 강사였어. 강사가 여럿인데 그분이 이런 간증을 했어요. 새벽 기도를 가려고 교회를 가는데 차 운행이 와요. 근데 자기 집에서 이렇게 내렸는데 차가 저 건너편에 있었어. 이분이 무단횡단한 거예요. 새벽에. 그러니까 차가 쳐버렸어. 다리가 빠사져 버렸어요. 다리가 부서져 가지고 병원에서 혼수 상태로 있다가 하반신이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걷는 것도 기적이라. 이걸로 인해서 남편이 실족했어요. 겨우 교회에 나와서 이제 믿음 생활하려고 했는데 네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 있으면 네가 놀러 간 것도 아니고 제주로 간 것도 아니고 새벽에 네 잘난 하나님한테 기도하러 갔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안 지켜주고 다리를 쳐가지고 네가 다리가 불구가 되냐. 이런 일은 우리가 숱하게 겪을 수 있는 우리 주변에서. 그런데 이 집사님이 정말로 마음속에 감사와 감격으로 자기의 간증을 눈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 그 이야기를 덤덤하게 풀어서 이야기를 했어요. 결국은 그의 남편이 주께로 다시 돌아오고 예전보다 더 깊은 믿음의 사람으로 회복되는 이야기를 절절히 했어요. 여러분, 인생은 교과서대로 되지 않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기대했던 하나님과 다른 모습이라고
하나님을 떠난 일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속에 있는 깊이도 모르는데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깊이를 우리가 어찌 압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사실은 욥기서는 답이 없는 책이에요. 욥기서 읽어서 무슨 답을 찾겠어요, 우리가. 그리고 네가 고난이 있지만 다 뜻이 있다. 그런 말을 위로는 전혀 안 되는 소리라니. 안 되는 소리. 그래서 욥의 친구들은 번뇌케 하는 위로자였어요. 번뇌케 하는 위로자. 다 위로한다고 와서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욥을 가르치려 하고 욥을 충고를 하고 그런데 그런 말들 자체가 욥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이야기였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2막에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인 친구들에 대한 욥의 질체. 네가 내 상황이 되어봤냐? 예? 그의 아내는 떠나가 버리고 그의 자식들은 죽고 그런 일이 생겼다면 남자들은 여자를 절대 믿으면 안 돼요. 여자가 죽으면 남자가 화장실 가서 웃는다고? 남자가 죽으면 여자들은 화장실 가서 춤을 춰. 더독해 여자들. 금식도 여자들이 훨씬 잘합니다. 그죠? 기도도 여자들이 훨씬 오래 해요. 남자들은 몇 마디 하면 막 죽을 것 같아요. 한 시간쯤 했나? 시계 보면 10분 지났어. 아, 죽었다. 또 막 기도하고. 새벽 기도 같이 오면 짜증나지요? 안 일어나. 집에 가야 되는데, 출근해야 되는데. 철야 오면 막 짜증나죠? 철야 오면 우리 여자 집사님들, 권사님들은 여기서 막 주야 기도하고 있는데 남편들은 전부 밖에서 이러고 돌아다니고 있어. 교회 누가 떼가나? 교회 이렇게 쳐다보았잖아. 더 성질 급한 사람은 차에 가서 시동 걸고 기다리고 있어. 빨리 와라, 이거야. 빨리 와라. 그렇지요? 그거는 여자분들이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체질이 그래, 체질이. 어쨌든 중요한 건 여자가 도망가 버렸다는 거예요. 욥의 아내가 도망을 가 버렸어요. 욥의 아내가 도망갔어요. 자, 친구들의 무정함에 대한 반박, 욥의 부활에 대한 소망과 확신.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욥은 부활을 믿고 있었어요. 부활을 경험하지 않는 욥이 부활을 믿고 있었어. 보세요. 그러므로 성령은 똑같은 분이에요. 하나님은.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치되는 책이에요. 다 일치되는 책. 하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저자가 한 분이니까. 성경은 40여 명의 저자가 1600년 동안 걸쳐서 지은 책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의 지향점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영혼 구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거기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결국은 욥도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뭐냐? 믿음을 지켜라. 믿음을 지키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갈 거 아니냐. 결국은 주제가 이거예요. 자, 3막을 봅시다. 엘리바스와 욥, 빌닷과 욥, 그리고 엘리후가 새로 추가가 됐어요. 뒤늦게 부스 사람 엘리후가 뒷북치고 나타나가지고 욥과 또 논쟁하기 시작합니다. 22장에서 37장까지 그 유명한 23장 10절 그가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의 가는 길을 마친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지. 로마서 8장 28절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이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수많은 사람을 절망과 좌절에서 건져올린 말씀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맞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아픈 일이든 슬픈 일이든 기쁜 일이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근데 이제 그때는 모른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지, 왜 이렇게 아프게 하시는지,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지 알 수 없지만은 그것 때문에 구원받고 그것 때문에 겸손해지고 그것 때문에 생명을 얻고 그것 때문에 믿음으로 바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절대로 스스로 거룩하게 될 수도 없고 인생은 스스로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없어요. 연단받아야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인생의 깊이는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책을 책 속에 우리 인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책 속에. 옛날에 아침 요리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지금도 있나 모르는데 아침 요리. 우리 어머니가 아침밥 먹고 이렇게 하면 이제 거기서 이제 뭐 이렇게 그람수 따지잖아요. 마늘 두 쪽, 뭐 설탕 반술, 큰 숟가락 반 숟갈 뭐 이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미끄무니 보다가 다 뻘지던다. 우리 어머니 다 뻘지던다. 손으로 그냥 몇 개 넣어가지고 주물주물 해가지고 그게 훨씬 맛있어요. 못 따라가. 예전에 우리 서울에 있을 때 전도사 할 때 부목사님 사모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이제 학교 국어 선생님 하다가 50이 넘어가지고 뒤늦게 이제 안수받은 이 사모님이 식품영양학과 출신이에요. 식품영양학과. 주일마다 그분이 초대를 하는 거예요, 우리 보고. 이제 먹고 살만해요. 연금 받고 뭐 이렇게 하니까. 집도 제법 넓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옛날엔 저녁 예배기 때문에 낮에 예배 드리고 교회에서 국수한 그릇 먹고 나면 있을 데가 없어요. 옛날엔 찜질방도 없었어요, 우리 사역할 때. 그냥 갈 데도 없는 거예요. 그냥 눈치 보고 그냥 적당히 뭐 이렇게 있다가 커피숍도 이렇게 많지 않았고. 그런데 그러고 있었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초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녁을 해줘요. 저녁을. 막 거창하게 해줘요. 막 처음 본 음식들도 많았어. 몇 번 먹고 나니까 미칠 것 같아. 막 미쳐버릴 것 같아. 막 속에서 막 넘어오려고 그래. 먹고 나면 막 김치가 생각이 나 죽겠어요. 그래가지고는 어느 날, 그냥 오라고 하면 이제 한 사람, 두 사람씩 빠져나가기 시작했죠. 이런저런 핑계대고 없는 모임을 막 만들어가지고 저녁에 이제 피하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사람들이 잘 안 갔어. 음식은 막 이렇게 해놨는데. 그러면 이제 그 목사님이 찾으러 다녀요 우리를. 가자고. 그러면 하이 바쁘다고 이제 눈치챘어. 이 목사님이 나한테 우리한테 그러는 거야. 야야 나는 날마다 먹어. 날마다 먹어. 식품 영양학과를 나왔는데 나보다도 못해 음식을. 필요 없어요. 다 헌일이라. 다 헌일이라. 믿음은 이론 아니에요. 인생은 경험해야 돼. 광야길을 걸어야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지 광야는 성경 공부한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광야는 깨닫는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광야는 살아봐야 돼. 살아봐야 돼. 밥 없으면 라면 끓여먹지. 그런 소리 하는 사람은 광야를 안 걸어서 그러는 거예요. 광야를 안 걸어서. 욥에게 회개를 권유합니다. 엘리바스가. 비조세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 욥의 결백 주장, 나는 거짓, 음행, 탐심, 우상에서 떠난 삶을 살았다. 그럼 내가 왜 이 고통을 당하는가? 하나님께 사람들에게 하소연하는 것이죠. 욥의 의에 대한 엘리후의 책망 그리고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과 지혜 이런 지리한 논쟁이 지난 다음에 38장에 하나님이 직접 계시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오셔서 폭풍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직접 대면하세요? 안 하세요? 대면하면 죽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대면하면 우리가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죽는다고. 쉬운 예로 태양을 우리가 두 눈 뜨고 못 봐요. 선글라스 껴야 보지. 그것도 어렵게. 태양 절대 두 눈 뜨고 못 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발광체도 두 눈 뜨고 못 보는데 의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보는 순간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지 이 몸으로는 못 가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죽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람같이 임하시고 구름 가운데 임하시고 그렇게 임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당신을 계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폭풍 가운데 주님 오셔서 말씀하는 거예요. 자신을 감추신 거예요. 폭풍으로. 그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은 얼마나 엄청난 말인지 아세요? 세상의 우상과 질이 다른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우상 어떤 형체로 표현될 수 있는 분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형체로 표현할 수 있다면 이곳에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놨다고 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곳에만 계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너무 크셔서 형상 만들 수 없어요.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형상 만들어서 우리가 점유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의 형상조차도 만들지 말라 했대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폭풍 가운데 하나님 하시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신을 증거하세요. 스스로를. 예수님도 자신을 계시하셨어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하지요. 이걸 메시아 자의식이라고 그래요. 뭐냐면 예수님은 어릴 적부터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아버렸어요. 본능적으로 알고 오신 분이에요. 어느 날 도를 깨달아서 진리를 취득해서 내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이렇게 깨달은 게 아니고 어릴 적부터 당신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자각하고 계셨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갔다가 절기에 따라 갔다가 나중에 예수님이 온 줄 알고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데 안 오신 걸 알고 다시 사흘길로 돌아갔더니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이 논쟁하고 있을 때 이제 그 부모들이 불평하지요. 우리가 너를 찾아 이렇게 헤맸다. 그랬더니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 몰랐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는 어린아이 입에서 할 소리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 말을 마리아는 마음에 두었다 그랬어요. 왜냐? 세상 사람들이 다 예수를 부정해도 마리아는 알아요. 왜? 자기가 낳았기 때문에. 그 마리아의 증언은 확실한 거예요. 그 마리아가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후에 초대교회 일원이 되어서 성령 받는 공동체 120명의 무리 가운데 함께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은 여러분이 주목할 만한 일이에요. 마리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했는데 우리가 무슨 통별하고 예수를 안 믿고 있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 도대체가. 아직도 예수를 무시합니까? 아직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 움직임들이 있나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근본 본체이신 것이에요. 자, 하나님의 자신을 직접 계시하시는데 창조하신 피조물을 통한 하나님의 완전성 증거.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피조도 이렇게 퍼펙트하다. 네, 만드신 분은 어주하겠냐? 만드신 분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욥의 의에 대한 책망. 자, 욥기서의 클라이막스는 고난 중에서도 원망하지 않는 그것이기도 하지만 욥기서 클라이막스는 회개입니다. 42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42장 42장 5절과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 싸우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을 믿되 건성건성 믿는 사람 전부를 안 걸어요. 전부를. 액세서리 정도로 생각하는 아르바이트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믿음 생활하는 것은. 우리는 신앙 생활하면 안 돼요. 생활 신앙인이 돼야지. 신앙 생활은 뭐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라니까요. 직장 다니다 그만두지 뭐. 그런 사람이 수두룩해 교회 안 해요. 우리 교회도 있어요. 우리 교회도. 다음 주에 오면 명단이 있을 거예요. 게시판에. 그런 심정이요. 내가 그런 심정. 다 적어놔야 되냐 이놈을. 신앙 생활하는 사람. 세상과 하나님의 양다리 걸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가 아닌 사람. 어려움이 오면 제일 먼저 도망갈 사람. 아무개.
개봉박두 작사. 그렇게라도 하고 싶은 심정일 때가 많아요. 제가 어쩌면 저렇게 믿음이 안 들어갈까? 어쩌면 저렇게 안 변하고 굳세어라 금순아 주저앉아 있을까? 난 말할 거 하나 없어요. 내 자신이 문제지. 내 자신의 문제지. 욥이 내가 이 대목을 잘 보셔야 됩니다. 내가 귀로만 들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이제 더 주님을 깊이 알게 됐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고난의 시간들을 통하여. 내가 의로운 줄 알았는데, 내가 잘 사는 인생인 줄 알았는데, 내가 스스로 누가 해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스스로 제 가운데 앉아 회개하나이다. 하나님이 이 소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완전한 사람은 없죠. 항상 부족한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날마다 날마다 돌아보아 기도 좀 한다고 방만하지 말고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방심하지 말고 성령 체험했다고 남 판단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계시를 열어주셔서 귀로만 듣던 하나님 귀로 듣는 것보다 눈으로 본 게 더 확실하잖아요. 다 확실하게 주님을 알게 됐다 그 말이. 얘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시편 119편 그리 말씀했죠. 하나님이요 이 고난의 불문불을 통과한 욥을 축복하시는데 축복을 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욥이 하나님을 다시 만났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욥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는데 갑절의 재산을 줬다. 이건 두 번째예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 욥이 하나님께서 큰 위로를 주는데 이 네 명의 친구들 앞에서 욥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줘요. 그래서 이들의 잘못을 이들의 그릇된 것들 어떤 책망하고 했던 그런 것들을 욥의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의 죄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을 보증해 주는 거예요. 이 완전한 명예 회복.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날이 옵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라.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억울한 일이 있어요. 그죠?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억울한 일이 있고 주님 앞에 일을 하다 보면 심지어는 목회자들한테도 인정을 못 받을 때도 있어요. 그게 우리에게 상처예요. 그러지 말고 이제 우리가 언제까지 그런 삶을 살 거예요? 사람 눈치 살피지 말고 사람 비유 마취를 하지 말고 이 쉬운 일은 아닌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연단시키고 훈련시킨다는 거 알고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 의지하지 말고 정은 사랑이 아니야. 아시겠죠? 정은 사랑이 아니니까 정에 매여서 감정에 매여서 이렇게 예수 믿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예.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도망하지 말고 피하지 말고 연단을 잘 받아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믿음의 용사들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의인만 악인만 고난받는 건 아니에요. 예? 악인만 고난받는 건 아니다. 심지어는 악인이 더 잘되기도 해요. 시편 73편에 내가 실족할 뻔하였나이다. 왜? 악한 자는 자손들도 잘 된다. 죽을 때에도 호황호위하면서 고통 없이 죽읍디다. 그러나 내가 이제 깨달았나이다. 주의 성전에 와서야 깨달았나이다. 그들의 마지막을 보고 알았나이다. 그렇게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거예요. 악인만 고난받는 거 아니에요. 의인도 고난받는데 질이 달라. 악인이 고난받는 것과 의인이 고난받는 것은 질이 달라요. 악인이 고난받는 것은 심판이요. 의인이 고난받는 것은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아멘. 자, 알미 삶이 돼야 돼요. 아시죠? 그렇게 살아내야 돼. 그렇게 정말로 예수 외에는 없다. 정말로 가난해도 좋다. 힘들어도 좋다. 우리 식구들이 예수만 믿을 수 있다면 정말 좋다. 네. 그것이 진짜 믿어져. 진짜. 우리 애들이 엄청 헷갈려해요. 애들이.
시험 기간 되면 교회 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해. 우리 엄마가 집사인데. 맨날 집만 사러 다니는 거야. 수련회를 뭘 가냐? 대학 가서 가지. 그놓고 철학기도 가, 엄마가. 막 애들이 막 헷갈려 버리는 거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믿음의 가치관을 심어줘야 돼. 아시겠죠? 믿음의 가치관. 우리 청년들이요. 누차 말하지만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해. 그러니까는 어렵고 힘들어도 예수님을 올곧게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의 삶은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 반드시 책임져요. 할렐루야. 인과 응보로만 어떤 사람을 평가해서는 안 돼요. 아이고 저 사람 교회 가더니 더 망해버렸네. 그런 소리 함부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은 다른 곳에 있을 수 있어요. 예. 세 번째, 고난은 달갑지 않으나 주님 안에서의 고난은 유익함이 있습니다. 고난 받았기 때문에 겸손해졌잖아. 예. 고난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고난 받아도 이 정도인데 안 받았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제가 부잣집 아들로 떵떵거리고 살았으면 예수 믿었겠습니까? 제가 목사 되겠어요? 돼도 절실함은 없지. 이건 억지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라. 연단을 통과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값진 축복. 그건 영적 깊이와 영적인 능력. 그건 흉내 못 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청년들 고난이 달갑지는 않지만 고난이 오는 걸 무서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환경 주신 것도 감사하고 못 배운 집안, 가난한 집, 환난, 시련이 있는 걸 절대 낙심하고 포기하지 말고 오직 예수로 굳게 서서 승리해가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의인도 때로는 고난을 받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주 예수여, 오늘 고난의 깊은 터널을 지내고 있는 우리 성도들 위로해 주시고 힘잡아 주셔서 넉넉히 승리케 하여 주시고 주체할 수 없는 기쁨, 소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